빨리 이쁘게 좀 담아봐. 이쁘게 담을 필요 있어? 그냥 이쁘게 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꼭꼭. 어?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이, 누가 상토를 했는데 그렇게 꾹꾹 눌러? 지금 푹 꺼지니까 꾹꾹 닮아야 돼. 엄마? 꼭. 됐지? 나와 나와. 왜? 나와 나와 내가 있고. 아니 세상에 누가 상토를 하는데 꾹꾹꾹꾹 누르는 바보가 있어? 자기 농사 몇 년 됐어? 10년 됐지? 나는 만년 초보요. 아 진짜. 나는 해마다 또 초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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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똑 됐어 또. 몰라. 이렇게 하면 대수가 되냐고. 그 뭐가 아 여기요. 이렇게 하면은 상토가 꽉꽉 눌려갖고 배수가 안 되는 거. 이렇게 상토로 싹 잠그면 흙이 없어지잖아. 물 주면 맨날 없어지더만. 아 없어져. 그 누르는 것도 저기 정도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배수가 안 돼서 웬만한 거 다 죽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덮어줘. 그 다음에 힘을 살짝 줘갖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짝 문대? 더듬어. 살짝 문대는 거요. 이렇게 살짝 더듬어가지고 싹 힘을 살짝만 주고 쫙 밀어줘야지. 응? 누가 꾹꾹꾹 누르냐 바보야. 안녕하세요 아버님, 솔림방송국에서 왔어요. 아유 아유 안녕하... 아 왜 일어나실까?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아니 콩을 다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오게 됐네요. 소문이 방송국까지 갔어요? 아, 그러게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개발을 한 건 아니고요, 일본 논문 자료를 보고 공부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과연 작년에도 심었었는데 제가 실패를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그 사람을 따로서 하긴 했는데 너무 늦게 심어서 확인을 제대로 못했어요. 수학도 제대로 못했고요. 그래서 올해는 공부를 조금 더 해서 미리 빨리 심었고, 심어서 이제 그 사람을 따로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이에요. 자 다음 질문이 뭐죠? 다음 질문이요? 이런 거 시키지 마. 적성에 안 맞아. 아 그래? 아 진짜? 아이 미치겠네. 좀 가려. 안녕하세요. 리얼하게 표시나 내야 돼. 솔림농원입니다. 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요, 이제 콩을 적게 심어서 초다수화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콩을 갖다가 이제 서리태나 뭐 미지콩이나 콩과종으로는 다 콩과는요 거의 다 비슷하고요. 이제 제가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아 이거를요 씨앗을 파종을 한 지 16일째 됐고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16일째 됐고 여기를 뿌리 바로 위를 자르는 걸 단근, 그 다음에 여기를 위에는 적심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 논문 자료에 의하면 이제 떡잎이 나오고 본잎이 쭉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 당근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늦은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요, 한 이틀 3일 차이로 이렇게 많이 자랍니다. 콩은 많이 자라는 거 아시죠? 빨리빨리 자라는 거. 자 그래서 당근 적심, 그 다음에 꽂는 것을 삽목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서리태 같은 거를 심는 시기는요 한 하지 정도 전후로다가 심는 시기가 딱 맞고요, 6월 한 중순에서 20일 전후로 이제 씨앗 파종을 하거나 정식을 한다고 합니다. 심는 시기는. 근데 콩을 너무 빨리 심으면 이제 콩이 성장하는 대로만 힘을 쓰고 가지를 잘 뻗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다수하게 조건에는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제가 당근, 적심, 삽목은 하는 거는요 제가 뭐 개발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본 논문 자료를 따라서 한 것입니다. 자 다수하게 도전하기 위해서는 6월 하지 전후가 파종 및 이식의 적기입니다. 너무 빠르게 재배시는 다수하게는 맞지 않습니다. 빨리 파종하면 영양 생장으로 줄기만 무성해진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자 여기를 보시면은 딱 같이 한 게 이제 콩이 떡잎이 나오고 이렇게 본잎이 올라갈 때 그때 적심을 해서 여기 바로 밑에 단근을 하여 삽목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삽목을 하면 이제 어디에 좋냐 라고 하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에 좋냐 하면은요 이 콩은 진짜 원래 잘 되는 데가 논두렁 같은 데잖아요. 영양분이 별로 없고 이제 수분이 논두렁에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어느 정도 수분도 있고 이제 거름기가 없는 곳에서 잘 자란다고 합니다. 자 왜 이 콩을 갖다가 딱 뿌리째 뽑아서 파종을 하잖아요. 정식을 해요. 그러면 이 뿌리에 뭐가 생기냐면은 얘가 지금 또 이 뿌리 부분에 막 이렇게 뭐가 있어? 뭐가 있지? 요만한 오토도토에게 막 혹 같은 게 막 달려 있어요. 지금 있어? 지금 안 보여. 조금 콩이 더 커이지. 자 그게 뭐냐면은요 뿌리혹 박테리아입니다. 자 뿌리혹 박테리아가 있으면 이제 그 뿌리혹 박테리아에서 질소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줄기 뭐 잎 뭐 그런 데로다가 지속적으로 공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가지가 뻗어나가지 않고 꽃도 안 피고요 계속 그냥 자라는 데만 힘을 쓰기 때문에 얘 콩이 별로 달리지 않고 콩을 많이 달리게 하기 위해서는 뭐 낚았다가 머리숨을 치고 막 그랬잖아요. 시골에서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겹가지가 많이 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낫으로 막 쳤는데요. 이 단근 적심 삽목을 해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하면은요 이 뿌리에서는 한 8일 정도 한 일주일 정도가 되면 실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한 2주일 정도가 되면 정식 이게 뿌리가 어느 정도 나와서 정식을 할 정도로 뿌리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걸 정식된 걸 갖다가 거름기가 많은 일반 밭에 심을 경우에 뿌리혹 박테리아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삽목을 하면 그러면 거름기가 있는 밭에서도 이제 거름기를 쭉쭉 빨아 먹으면서 성장도 빠르고 아주 콩이 많이 달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단근 적심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려서 밭에 심어도요 많이 달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꽃이 필 무렵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안 됐고요 이제 꽃이 필 무렵 아 콩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콩이 많이 달리는구나 라는 거는 그때 추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또 자기야 뭐 물어볼 거 없어요 아나운서님? 응 왜? 아니요 응? 물어볼 거? 응 뭐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 물러 갔네. 왜 물러? 아, 내가 어쩌러 나는 제가 지금 오늘 할 게 72구짜리에다가 둘, 넷, 여섯 개를 이제 이렇게 삽목을 하고요. 여섯 개면 7, 6은 42, 420개인가 자기야? 76? 420. 지금 몇 판이지? 여섯 개. 여섯 개야? 76은 42. 76에 42. 420개 정도를 하고 이제 나머지 한 판은 750개구나. 72구는 요 콩으로 할 거예요. 그냥 일반 아, 콩으로다가 파종을 할 건데 왜 그렇게 하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혼자 아 이게 콩이 많이 달린대더라 라는 게 아니고 일본 논문 자료를 보고 아 다수 믿음이 가기 때문에 요 삽목을 6판을 하고 왜? 아니요. 요렇게 이제 직파가 아니지. 모종. 아, 모종을 부을 건데요. 얘는 덜 달리고 이제 밭에다 거름기가 있는 데다가 심으면 아니 안 달린다고 하니까 저는 얘를 믿기 때문에 얘한테 6:1로 몰빵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도 확실하게 성공을 한 적도 없고 일본 논문 자료만 보고 하는 거니까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 제가 올해 진짜 콩을 수확을 많이 했다
뭐 그런 게 보이면 내년에는 뭐 따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유, 딱 하나 남네, 이거. 자, 오늘이 이제 콩 다수확 하기 위해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도전하는 날. 자, 이렇게 콩은 이제 여섯 판을 삽목을 해서 구워놨고요. 이제 나머지 판 하나. 시기가 자기야 어떻게 딱 맞은 것 같아. 뭐가? 아니 이거 지금 5월 24일 정도 됐나? 보르면 6월 5일. 대충 그치? 맞겠다. 대충 맞는데 거기서 조금 더 맞추고 싶으면 한 20일 정도 있다가 6월 10일 정도나 5일 정도 그때 또 정식을 하면 비슷. 아니 안 보여. 뭐 왜? 자꾸 가렸어. 진짜 너무 후배 파길래 웃은 거야. 이거 저기 아니야? 자기가 코딱지 파는 것처럼? 그 정도로 파요? 응. 아우 코 가려워. 살짝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아 조금 넣어. 둘, 넷, 여섯, 여덟, 열, 똥. 둘, 넷. 말도 안 소리하고 앉아있네. 삐래기, 잠새. 삐래기? 삐비? 똥. 우리 때 삐비 말하는 거구나. 삐비라고 써. 우린 그랬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삐비야, 삐비. 둘, 넷, 삐래기, 잠새, 똥. 둘, 넷, 삐래기, 잠새, 똥. 자, 요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파종을 하는 이유는요. 지금 이런 걸 갖다가 심으면 얘는 빠르고 쟤는 느리잖아요. 뿌리가 나서 정식할 시기가 한 보름 정도 있고 얘는 벌써 보름 전에 파종을 한 거니까 그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파종을 딱 하는 것입니다. 거의 맞겠네 그럼. 그렇지. 얘도 얘 심은 지 보름 됐지. 16일. 16일. 얘도 16일 있다가 심으면 되지 똑같이. 그렇지. 16일 있으면 뿌리가 나와서 충분히 정식할 정도로 이제 뿌리가 나오니까 이렇게 딱 하면 이제 삽목을 한 거는 6개, 삽목을 요거는 직파를 한 거는 한 판 그렇게 해가지고요. 저희가 따로따로 심어서 올해는 이제 신경을 조금 많이 쓸 거예요. 작년에는 너무 늦게 심어서 이제 그랬고요. 올해는 따로따로 심어서 진짜 과연 콩이 많이 달리고 가지가 많이 뻗고 다수확이 되는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뿌리가 내려야 되는 게 한 2주 정도 걸리니까요. 자, 다음 서리태 콩 초다수확을 하기 위한 세 번째는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2주?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건데.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 자, 그러면 2주 후에 콩을 다시 우리가 거기 나가야 돼. 왜? 뭐? 인사해. 뭐? 우리가 거기 나가자고? 응. 자, 2주 후에 뵙겠습니다. 뭐야.